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설. 우리 질문맨, 네, 미스터 질문맨, 우리 로로로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질문.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 생기는데, 자,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변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돈 많아지면 변한다. 근데 그 변한다는 기준이 뭘 기준으로 잡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성이 변하는 건지, 아니 돈에 대한 어떤 관점이 변하는 건지, 돈 씀씀이가 변하는 건지,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돈이 내가 모아서 많아지는 거하고 갑자기 많아지는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나 얘기하고 싶은 건돈 많아지면 변한다는 기준은요, 사람마다 일단 다릅니다. 사람마다. 근데 없던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없던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러니까 원래 내가 들어와야 되는 돈이 들어와서 꾸준하게 모아서 많아지는 거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통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죠. 월급쟁이들은. 근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돈보다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돈이 들어오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아지면 변한다는 게 사실이라기보다는 돈 많아지면 변하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변한다기보다는 변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가리고 자기 이미지 가리려고 예전 버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로르님. 그거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 많아도 그런 거안 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았는데 사람 안 가리고 했던 사람은 나이 커서도 그렇게 안 변해요. 근데 갑자기 원래 식구차처럼 살았다 갑자기 막 터무니없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했던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가야 되는 거는 변한다게 아니라 변해진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말을 바꿔야죠. 돈이 많으면 무조건 변한다니까 님은 변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님은 변한다고 믿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그냥 변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갖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능력에 맞게 변하는 거죠. 이게 정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 벌다가 월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내 사회적인 지위가 생겼고 유명해졌는데 평범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그지같이 지낼 수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나만 돈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상대방한테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리려고 해. 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좀 갑푸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외부 장치들에 의해서. 보통 가장 우리가 돈 많아서 좀 뭔가 변해졌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가 차죠, 차. 물론 카푸도 있지만, 차. 자동차. 그리고 옷, 명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살 만한 능력이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얘돈 많으니까 거만해졌네. 네, 돈 많으니까 졸라 거만해졌네. 돈 많으니까 졸라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겠구나. 얘는 비싸 차 가지고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랑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뭐 저분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저 돈만, 그러니까 돈만 있는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변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다 하잖아. 그럼 변했다고 생각하잖아, 기본적으로. 얘가 원래 이런 거돈 아끼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갑자기 쓰고 막 비싼 거 입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약간 거리감 들거든요. 내가 어제 봤던 걔가 아닌데?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개인이 변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보통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 경우가 많아요.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개인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더 많아. 이 변한, 돈 많아지면 변한다. 이 말도 뭐냐 하면 이 질문을 보내신 노로로님께서 아, 저 사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난 예전하고 똑같은데 단지 달라진 거라고 하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산다는 거, 좀 비싼 거좀 많이 만지게 됐다는 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 많아지면 변한다는 거는 개인이 변한다기보다 개인 자신이 변한다기보다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더 커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고 곱씹어 보면 돼. 보통 변한다는 말은 개인이 내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상대방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많이 변했다. 근데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할 때 보면 인성이 변한 것도 있지. 성질이 사람 성격이 발라도. 근데 그런 것보다 겉에 보이는 모습이 변하면 그냥 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얘가 어렸을 때코 흘리게 코 찌질에다가 막 땅에 떨어지고 주워먹고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막 엘리트에다가 막 사업 성공해가지고 막 으리으리한 데 살고. 아, 그러면 야, 돈 많이 벌어서 참 많이 변했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자신이 아니 난 변하지 않았어. 그냥 운 좋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진 거지. 나는 똑같아.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상대방이 안 믿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금방 떠네. 돈좀 번다고 치. 야, 돈좀 번다고 참 팔자 좋아졌네. 야, 돈좀 있다고 이렇게 생색내는 것 봐. 그러니까 이게 말이말 자체가 내가 변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게더 커요.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면. 혹시 노로는 동창회 가십니까?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많이 발생하냐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돈이 많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어울리기 힘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런 거 있죠. 돈 많은 사람이 사주잖아. 비싼 거 사주면 맘 편하게 못 먹잖아. 뭐맘 편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얘한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도에 내가 뭔가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난 그만 돈이 없잖아요. 여유가 없잖아. 아니 놀러 가자 하는데 뭐 비싼 술집이나 뭐 횟집이나 뭐 이렇게 가면 몇십만, 아, 이거 내가 살게. 다음에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얘는 이만큼 사줬는데 나는 어디 가서 국밥집 사달라 하면 과연 먹을까? 아니면, 야, 타! 내 차에 탁 하는데, 차 보고 막, 와, 죽인다 하는데, 타고 나서, 난 집에 가면 막, 똥차 있단 말이에요. 똥차 있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탈 때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고 나딱 보면, 그, 차, 약간,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괴리감 상당히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친구 집에 잘 사는 집에 딱 갔다가 우리 집딱 들어오면 뭔가 막 허름한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뭔가 알게 모르게 막 우울한 느낌. 이 적막한 느낌. 뭔지 아시죠?
잘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막 즐겁게 놀고 왔다가 딱 집에 걸어가면서 우리 집에 딱 왔을 때 그걸 몇번 겪게 되면 막 보는 게막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기피하는 것도 있고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통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게 그만한 레벨이나 이런 거그 급에 맞는 사람들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문화가 그래. 유유상종이라고.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걸 타겠지만 다음에 또 보자하면 보기가 난감해요. 맞죠? 타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야, 형님 성공하셨네요. 야, 형님 사업하신다고 하니까 요즘에 뭐잘 되시나 봅니다. 아니야,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 뭐. 운이 좋은 거지, 뭐. 뭐 오랜만에 만나 내가 속을 테니까, 식사 한번 하고 가가지고. 너집 어딘데? 내가 다, 집 앞까지, 집 근처까지 내가, 내려줄게. 해가 딱 가는데 집 근처, 야, 너 여기 산단 말이야? 아, 이 동네 참 오랜만에 온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딱 했을 때 그분은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겠지만, 딱 내리고 나면, 뭔가 초라해, 그냥 원래 집인데, 뭔가 초라해 보여. 뭔가 초라해 보인단 말이야. 뭔지 아시죠? 원래 그냥 평범하게 별로 내 집에 대해서,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한번 만나고 그렇게 뭔가 얘기하고 했다는 것만으로 만났다는 것만으로 막 그런 생각 들죠. 아, 저분이 저렇게 성공할 동안 난뭐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자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막 오히려 연락을 취소한다거나 못 만나게 되고. 또 그분 입장에서 또그돈 벌면 보면 돈을 많이 벌고 하면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꼬이게 돼 있어요. 맞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잖아요. 그 사업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 거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 더 심해지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고 잘 나가면 그걸 알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예. 인스타에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괜히 막 차, 그러니까 이건 서로를 이해해줘야 돼요, 로로님. 얘가 있잖아요. 로로님, 항상 얘기하면 약간 로로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그렇긴 한데, 항상 뭔가 로로님 질문하시는 거 보면, 뭔가 상처 입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 받았다는 느낌. 원래 사람이 이런 거냐? 로로님 물어보는 것 자체 질문들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들이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거냐? 인간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냐? 보통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질문들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극화의 비극이니 뭐니 이런 얘기보다는요. 봐봐, 여러분들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 없잖아요. 부정적으로.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이거 부정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돈은 계급이잖아요. 우리가 왜 월급별로 이렇게 소득별로 이렇게 왜 백분위 왜 나눕니까? 상위 몇 프로 얼마 받고 이거 왜 나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라는 게 나는 계급을 의미하잖아요. 돈 앞에서는 계급을 의미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 밑에 있다가 꽁치 올라왔잖아요. 꽁치 올라왔는데 그 밑에까지 가고 싶어도 내가 만나야 될그 밑에 그 위에 가는 사람들 비슷한 급이 있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반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연예인 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연예인들. 연예인 돼가지고 영화 배우들 잘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독립? 일단 알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일반 사람들 편히 못 만나잖아요. 그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연예인 되면서 그 비슷한 연예인에게 만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노출이 돼 있고, 그 어떤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맞잖아요. 그럼 연예인이, 그러면 내가 잘하던 친구 연예인이 되고, 이렇게 TV에 나오면 그 사람들도 얘기겠지. 야, 정말 쟤 변했다. 돈 많이 벌고 연예, 하니까 돈 수술도 하고 참 변했네? 우리 보고, 우리가 뭐, 나중에 친구라 하면 얘, 아는 척도 안 하겠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있잖아요. 뭐, 서운하다, 슬프다, 씁쓸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서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는 이걸 씁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로로로님한테 항상 이 질문을 듣잖아요. 얘기 듣다 보면 이 로로로님의 질문이 보면 약간 박탈감을 많이 느끼 가지고 있어. 그 질문들이 돈이 많아지면 변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날안 만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이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인이 되고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지면 어느 정도 갈라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고 친한 사이고 뭐 서로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인생의 노선과 이 어떤 가는 길은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같이 얘기 나누고 했다 하더라도 사람 머리에 어떤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아지면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 많아졌다도 그 사람이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회라는 구조 자체가 변하게끔 만들어요. 왜 보면 돈 있다 하면 사람들 빨리 사람들 막 붓고 하잖아요. 막 아는 척하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뭔가 떡 하나라도 떨어질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돈 많아지면 변한다.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자, 노로르님한테 묻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변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것 같아요? 이 돈이 많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돈이 많아지면 변한다.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변한다. 이걸로 밥 가리지 않습니까? 돈은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반 월급쟁이, 평범한 삶으로서 모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고,
거기 웬만한 부자가 될수 없어요. 여유 있게 평범하게 살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사회 구조가 맞죠? 월급쟁이는 산 이상. 그러면 사는 게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러면 돈 많아진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갑자기 돈 많아지고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1억 천금 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웬만해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노로론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변에 갑자기 정말 돈이 많아지고 해서 정말 떼돈을 벌고 괜찮아서 용난 케이스로 주변 사람들 인정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웬만하면 그런 케이스 잘안 일어나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대부분 다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다 지내잖아, 맞죠?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그러면,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노로르님.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님 주변의 친구들 보고 생각해봐. 다 기껏해야 월급쟁이일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일 거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도 월급쟁이일 거 아니야. 아니면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월급쟁이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돈이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보면 다 취업하고 그냥 그 받은 월급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다 생활은 비슷한 거야. 크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모은 돈 따박따박 모아서 그런 거지 부자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월급쟁이 생활 따박따박 돈 모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로로님 그 원하시는 답을 찾기가 편하겠죠? 그 주변에 다 평범하게 살아가잖아, 맞죠? 공부 잘해서 기껏해야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벌이 다 뻔하잖아. 돈이 많아진다 한들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도 모으기 힘들죠, 사실. 다 대출이에요, 대출. 서울에 있는 사람 다잘 사는 것 같죠, 로로니. 다잘 사는 것 같죠. 지금 시한폭탄에 사는 얼마 안 돼. 서울에 시한폭탄 지고 있는 사람들 한 몇백만 명 돼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이면 다잘 사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더 많아. 대출이란 대출은 다 빌려가지고, 집 하나, 이거 투기 하나 믿고 지금 인생 건 사람 얼마나 많은데.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속긴 방정이야. 집값 안 오르면, 그냥 연쇄적으로 다다다다 터져요, 이게. 적어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아. 서울은 진짜 내가 봐도 미친 것 같아, 진짜. 그냥 빚이, 그냥, 단순한 얼마 빚짜리 빚이 아니라요. 한 4억, 5억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무슨 뭐,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 서울에 부동산 얘기하는 거 보면.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 진짜. 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내가 이해 못하겠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드리냐 하면 좀 제가 노로르님 얘기할 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편견. 돈 많으면 변한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서울 살면 다 부자다. 부자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 정말 가난해. 서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지방 사람들보다 돈도 안 쓰고
더 빡세게 살아가요, 진짜. 어? 더 빡세게 살아가신다니까. 내가 기억하는 서울 사람들은요, 돈 정말 안 쓰고요. 내 군대 있을 때 서울 토박이 몇명 있었거든? 금마도 맨날 외박 나오면 돈을 안 써, 이 자식들. 매출 나오면. 짜장면도 안 시켜 먹더라고요. 학교도 좋은데 다니는 인간들이 짜장면 안 시켜 먹어. 서울 사는 애가 3명 있었거든, 군대 있을 때. 성균관대 수학과하고, 서강대학 경제학과. 어? 진짜,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아, 이 자식이 매출 나오면 진짜 안 쓴다니까요? PC방 비 말고, 캔도 안 뽑아 먹어, 진짜.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말년대가 물어봤다니까, 진짜. 아니, 서울 사람이면 좀 써야 되지 않냐, 하면서. 네가 서울을 안 살아봐서 그래,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 내 이거 월급이라도 보태가지고 다음 학기 등록금에도 빠듯해. 어? 나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너 군대 있는 동안 돈 많이 모아놨잖아. 한 200만 넘게 모아놨잖아 하면, 아, 그거 가지고 안 돼. 진짜 이거 서울에 대학 가는 거돈 너무 많이 들어. 그 걱정하더라고, 진짜. 그 걱정을 했다니까. 그게 평범한 서울 사람들 얘기예요. 평범한 서울 사람들 얘기라니까. 그 전역할 때 되니까 그 걱정하더라고요. 아, 대학교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그러니까 그 노로래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게 안 변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안 변해요. 다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변한다는 게 뭐냐? 돈 많아지면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고 환경이 변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도 돈이 많아지면 변하는 게 왜냐? 돈 많은 일이 별로 안 생기니까 사회적 지위나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 거 맞아요. 내가 사는 곳이 바뀐다거나 내가 직장이 바뀐다거나 내가 어떤 지위가 바뀌고 하면 변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사람이 변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위치가 사람이 변하게 맞아요. 위치가. 돈도 변하게 하겠지만 돈을 변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나 변하게 해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죠. 우리 살아보면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돈이 떡하니 날라오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다 힘들지 않아 맞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월급쟁이 하시는 분이 부자 돼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집은 온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 예,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변하지 않겠다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은데 예,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로르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